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영화 기생충 속의 화장실 내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스컬피 점토를 사용할 만큼 꺼내서 뭉쳐줍니다. 이 스컬피로는 화장실에 필요한 변기나 바가지, 세제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변기부터 만들기 위해 물탱크 쪽을 만들어줍니다. 물탱크 뚜껑 부분도 따로 잘라서 준비해둘게요. 또 스컬피를 뭉쳐서 이번엔 변기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또 스컬피를 뭉쳐서 몸통을 받쳐줄 변기 배수관 쪽도 만들어줍니다. 부품 하나씩 대보면서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대충 사이즈가 맞는 것 같으면 배수로를 표현해줍니다. 경화 후 단단해진 스컬피를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변기는 이렇게 부품을 다 만들었고, 이제 세제통이랑 뚫어뻥 등등 각종 화장실템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고, 모두 똑같이 경화 후 사포질도 해줍니다. 젯소도 두 번씩 발라줬습니다. 젯소가 다 마르면 본연의 색을 찾아 입혀줍니다. 모든 채색을 마쳤고, 이제 만들어 놓은 부품들을 하나씩 조립해 줍니다. 이건 화장실 선반을 만드는 건데, 메쉬 바구니를 잘라 바수들을 선반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와이어도 구부려서 붙여줬습니다.
이제 두루마리 휴지를 만들 건데 다 쓴 휴지심을 잘라 붙여주고 진짜 휴지를 한 칸 잘라서 말아줬습니다. 샤워타올도 간단하게 원단을 조금 잘라 구겨서 만들었어요. 배치를 해줍니다. 화장실이 협소하다 보니 선반에 먼저 물품을 채워서 배치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더럽게 만들어줍니다.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